안녕하세요, 생각친구들입니다.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위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여보, 우린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기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? 늘 아이가 가지고 싶었던 지 부부는 드디어 딸이 낳았습니다. 봐봐요. 딸이 낳았죠? 이렇게 되고, 이렇게 먹고, 이렇게 낳고, 이렇게 자라요. 지 부부는 어렵게 얻은 딸을 애지중이하며 곱게 키웠어요. 딸 봉헌의 소원대로 예쁘고 착하게 자라 어느새 시집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. 예쁜 딸이 소문이 들은 이후 청경지지는 앞두어 찾아갈 결혼을 했어요. 우리 딸이 자네들과 힘없는 주인데 줄수 없네. 지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훌륭한 사위를 얻고 싶었어요. 여보, 햇님이 세상이 가장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이 밝게 비추고 있으니 가장 훌륭한 사위가 될 거예요. 지 부부는 햇님을 찾아갔어요. 햇님, 이 세상이 가장 힘세고 훌륭하니 부디 예쁘고 착한 제 딸, 신랑이 되어주세요. 지 부부는 말이 고민하던 햇님의 고개를 저어 말했어요. 사실 나보다 더 힘센 것이 있답니다. 바로 구름이지요. 구름은 날 가려버리면 난 꼼짝도 못합니다. 지 부부는 구름이 찾아갔어요. 구름님, 햇님께서 당신이 가장 힘센 분이라고 해서 찾아왔어요. 오 예쁜 제 딸의 신랑이 되어주세요. 말씀은 고맙지만 더보다 힘센 것이 있답니다. 바로 바람이지요. 바람이 불면 전혀 순식간에 흐트러버릴 거예요. 그러니 바람이 힘든 제일 세지요. 지 부부는 고로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바다를 찾아갔어요. 저는 고름에 밀어낼 수 있지만 충정의 은진 땅에 살고 있는 미륵을 밀어낼 수 없답니다. 은진 미륵은 제가 아무리 세게 불어도 꼼짝도 하지 않답니다. 미륵이에요. 지 부부는 은진비루를 찾았어요. 은진비루는 착하고 예쁜 우리 딸과 신랑이 되어주세요. 민진비루는 삼창이 생각하는 싱그지겼어요. 제게도 무서운 것이 있답니다. 바로 제발 밑에 사는 힘센 쥐총각이에요. 지 총각이 구멍이 파면 전 영역 없이 쓰러져 버릴 거예요. 그제야 지 부부는 세상에서 쥐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사육감을 지나는 것을 깨달았어요. 그래서 서둘러 지 총각이 찾아갔답니다. 여보게, 착하고 예쁜 우리 딸의 딸과 결혼해주지 않겠나? 지 총각님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. 지 총각님 결혼한 딸의 부모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끝!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위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? 재밌나요? 그만 다음에 또 봬요. 빠이빠이! 빠이빠이!